흘렸어요. 앞으로 캠핑을 왔어요. 오랜만에 TP 텐트를 들고 왔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겨울 캠핑의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즐겨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텐트를 좀 치고 불도 피고 하고 아늑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폴대는 요거 하나. 지금 앞에 풍경이 이렇게 개울가가 딱 보여요. 눈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그리고 나무도 보이고 돌이랑 땅도 보이고 완전 자연의 모든 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TP 텐트 안에다가 설치를 해보려고 새로운 장비를 하나 샀어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요 아이 그 가운데다가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질렀어요. 그냥 새우처럼 볼까? 아 이렇게다. 이게 불안정해서 그런가? 엄청 안정적인 느낌은 아닌데. 지금 여기가 성공을 했어요. 지난번엔 백패킹용 텐트여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꽤 쳐져서 안 됐었는데 아, 이 각이 아예 안 맞는구나. 겨울을 거의 보내는 이 시점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 너무 좋아. 아. 장작을 오랫동안 좀 떼려고 일부러 큰 장작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아마 후끈후끈한 찜질방에서 자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불씨를 살려줄 애들을 좀 잘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불씨가 좀 제대로 오른 다음에 큰 장작들을 넣어주면 돼요. 잘 말라가지고 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장작은 태워봐야 알아. 여기에 기름이 한껏 농축이 되어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불을 오랫동안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팔찌 면이 있으면 더 편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착화제가 돼요. 완전 중심에 있어가지고 서큘레이터 느낌으로 공기순환을 해주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오, 안 닿는다. 위치가 지금 완벽해요. 어디 꽂을까? 이 안은 지금 후끈후끈해졌어요. 소피야. 으구. 너 따뜻해? 으구. 애교쟁이. 피가 지금 좋아 죽어요. 너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저기 우리 집. 저기. 소피. 소피. 강아지 멈춰. 기다려. 애가 저만 해요. 야, 네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크게 비슷한 거 아니니? 언니 먼저 들어갈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남아있고 있지. 소피, 들어. 우와, 어때? 따뜻해? 형 괜찮아? 미스만? 형 괜찮아? 미스만? 나가. 침낭 깔아놓고 저만의 힐링을 해봐야겠어요. 우와. 오늘 쓰고 집에 가서 한번 다 빨아줘야겠어요. 침낭 그냥 세탁기 물빨래 아웃도어용으로 톡톡 돌려가지고 건조기로 팡 하면 금세 다 됩니다. 좀 늦게 끓어서 그냥 이 위에다가 음식을 두 가지를 해놓으려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대창이랑 쭈꾸미랑 같이 파나 봐요. 오늘의 젓가락. 이게 흔들려서 좀 조심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동동주를 사왔어요. 딱 한 병만 먹으려고요. 오, 정신 차렸어. 이 정도는 그냥 쭈꾸미는 이 정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집 같아요. 겨울에 캠핑을 해도 이렇게 뭐 닫아놓고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그리고 닫아놓고 난방 효과를 극대화를 시켜서 있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뭔가 되게 생경한 느낌이에요. 지난주부터. 한번 푹 고아주겠어. 어떻게 흘렸어요. 오늘 막걸리가 불타는 하룻밤 먹었네. 오늘 막걸리 냄새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우와, 어떡하지 이거? 날로 떼고 하면 이 안에 습기 있는 게 좀 날아갈 테니까 어느 정도 마르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안 흘렸지? 많이 없단 말이야. 짠! 여기 이렇게 대창도 같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텐트보다 땅을 보면서 같이 있는 약간 요 느낌은 좀 더 아늑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요런 상황이면 분명히 추워야 되거든요? 손끝이 하나도 안 차가운 게 너무 신기한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어. 원래는 이게 닭 한 마리 칼국수를 해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야식으로 술안주로 먹을 대창 쭈꾸미 요거를 먼저 먹었는데
이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조합이 지금 최고예요. 너무 맛있다. 역시 매콤 고소. 달달 짭짤해야 돼. 물소리 들으면서 따뜻한 데서 먹으니까 아, 이래서 캠핑 맨날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작들이 다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이렇게 좀 바로바로 계속 연이어서 넣어주지 않으면 불이 좀 잘 안 붙더라고요. 유지하는 게 중요해. 짠. 이렇게 잘게 떨어져 있는 애들은 그냥 떼서 앞에다가 좀 모아놔요. 불이 좀 안 붙을 때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면 착화제 느낌처럼 불이 좀 확 좀 오르는 거를 도와줄 수 있어서 앞에다가 좀 모아놓는 편이에요. 은근하게 끓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 테이블이 나름 되게 유용한데요. 무게중심을 좀 잘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전했어. 이 텐트를 더 자주 들고 다니게 될 것 같은데. 아, 동부가 아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아아 아, 겨울이 끝날 때 알아가지고 지금 너무 아쉬워요. 살이 왜 사진다. 너건너건하다. 아까 여기 뒤에 소피랑 같이 있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강아지랑 같이 캠핑을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강아지랑 오면 또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사장님께서 강아지랑 같이 하룻밤 보내도 상관없다고, 강아지가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들은 소피 많이 데리고 가서 같이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저랑 아까 올 때까지는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을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더니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소피야 여기 봐. 분명히 소피 머릿속에는 이 안에 들어오면 바닥이 뽀송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본인이 아까 있던 곳보다 더 축축해. 그래서 들어오는 걸 망설였나? 다음에는 좀 큰 텐트를 가져와야 되려나 봐요. 소피랑 같이 함께 하려면.
화력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누워서 해볼까? 좋아. 물이 이제 좀 제대로 붙었구만. 그리고 요거 시원하게 같이 먹어주려고 동치미 가져왔거든요. 그냥 같이 먹으면 또 완전 맛깔날 것 같아. 알아서 들어왔어요. 여기 쪼개져 있네. 아침은 호떡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씨앗 호떡의 뒤를 이은 호두 호떡. 나오니까 좋네. 물이 좋다. 시원하다. 아침 세수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그리고 안에 깨를 많이 넣어야 맛있어서 최대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 미니호떡을 만들까 한 입에 들어가게. 이제 몇 번 했다고 좀 익숙해졌어요. 오, 엄청 잘 깨진다. 맛있어. 우와. 맛있어. 위에 호두 넣으니까 완전 고소하고 맛있어요. 호떡은 이렇게 맛있어. 근데 요즘에 호떡 파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 살짝 아쉬움. 확실히 안에 속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저 마지막 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마지막 거 먼저 먹어봐야지. 이 안에 속이 나름 가득 찼어요. 여기 겉으로까지 다 흘렀달까? 방금 구워도 맛이 완전 다른데? 원래 제가 엄청 단 거는 잘 못 먹는 편이었거든요. 호떡은 역시 맛있어. 오늘 이 팩 너무 잘 쓰고 가요. 아직도 뜨거워. 따뜻하다. 와. 아, 썼다. 올 겨울에 사가지고 그래도 처음으로 잘 썼어요.
근데 얘도 좀 새로운 화목난로를 알아봐야 될까봐요. 제가 화목난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딱 원하는 화목난로의 그 룰이 딱 생겼어요. 조리를 하면서 하기 더 능률적인 이 위에 여기가 구멍이 뚫려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화목난로? 너는 곧 제대할 수도 있단다. 아까 호두 빻은 게 여기 붙어 있어요. 호두까지 같이 빻았네. 호두깎이랑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저건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만. 갑시다.